우리 박규영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셀러브리티에서 서아리를 맡은 박규영이라고 합니다. 작품 넷플릭스 시리즈 셀러브리티 어떤 작품인지 우리 규영 씨가 대표로 소개 좀 해주시죠. 셀러브리티는 유명세가 곧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세상 속에 용감히 뛰어든 서아리라는 인물이 이제 다른 셀럽들을 마주하면서 보게 되는 그 셀럽들의 화려하고도 굉장히 치열한 민낯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너무 존경하는 김철규 감독님의 작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렸고 SNS를 통해서 사실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더 이상 SNS는 이제 뭔가 새롭다라기보다 이미 우리의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되려 없으면 좀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셀러브리티라는 대본을 봤을 때 그 SNS라는 거에 정확한 명과 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 인물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너무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 명과 암에 대해서 또 정확히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리는 실은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born to be 셀럽.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굉장히 개성이 있고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점이 매력으로 보였는지 탑 인플루언서. 네, 한순간에 탑 인플루언서로 거듭나게 돼요. 어떠한 사건들을 거쳐서 한순간에 추락을 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아리가 다시 어느 날 나타나서 라방폭로전을 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리가 어떤 이 세계에 대한 폭로를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서 이야기들이 점점 미스터리 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완벽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했기 때문일까요? 이번에 박규영 씨의 3단 변화를 만나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3단계로 나누자고 하면 우선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던 아리 1단계가 있을 거고 이제 탑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한 아리가 있을 테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어두운 모습의 흑화 아리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3단계에 따른 스타일링 변화도 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그럼 박규영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여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과 그래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규영 씨. 네, 사실 아리가 상황의 변화도 굉장히 아까는 3단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태가 좀 자주 변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감정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변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의 도움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상의도 많이 드리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한준경과의 로맨스도 있고 또 윤시영과의 워맨스도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청아 씨랑 거의 촬영할 때 거의 두세 시간씩 매일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연장이 돼서 한번 전화를 하면 최근에도 두 시간은 거뜬히 제가 가끔 떨고. 이제 드라마 때문에도 그렇고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입니다. 네. 나도 물어볼 게 있는데.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이서 항상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통화 중. 이 두 분이. 지금도 마침 그 사이에 앉아 계시네요, 강민혁 씨가. 아, 좋습니다. 저 워맨스 더욱더 기대가 되고 동영상을 켜고 네. 아리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를 잡고 네. 준비하시고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 정신 잡고요. 레디, 액션. 안녕, 난 서아리라고 해. 톤이 달라요. 우선 말도 안 되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어. 이게 내 인기야, 보이니? 우와, 너 이런 거 본 적 있니?
또 여기엔 내 안녕. 단 한 명도 팔로잉. 한준경. 한준경이라고 해. 나 하나도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다시 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요거는 저희가 넷플릭스 코리아 계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신다. 공개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다시 녹화를 하도록. 정말. 아니, 지금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살아있는 라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주인공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러브리티라는 작품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그 박규영 씨가 어떤 분인지 좀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규영 씨도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좀 어떠신지 심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셀러브리티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이제 보실 텐데 뭐 공개를 앞두고 일단 마음이 어떠신지? 우선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너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어떤 주인공으로 작업을 했던 작품이라 물론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또 감정도 너무 세세하게 변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열심히 네, 촬영에 임한 작품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스태프분들의 노고도 있었기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작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시고 네, 시리즈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셀러브리티를 통해서 규영 씨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싶어요? 다양한 모습, 제가 여태 출연했던 작품들 중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모습이 있는 팔색조 같은 연기자다라는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이 꼭 올라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셀러브리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예비 시청자분들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박규영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려요. 이렇게 출근하기 힘든 월요일에 그것도 비가 오는 이렇게 월요일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 오후 4시에 공개되는 셀러브리티 김철규 감독님과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